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눈에 띄게 심화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생아 수는 8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의 적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이 소식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째 주민등록상 출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 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향 곡선으로 처음 꺾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반으로 뚝 잘려나간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 수준은 지난 2022년에 이어 11만 명 수준. 2년 연속 웬만한 중소도시 한계가 사라진 셈입니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나이를 먹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2만 명, 20대 인구는 6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인구에서도 좀 그 비슷하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할 수로 전망해 봅니다. 17개 시도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새롭게 진입한 충북 경남을 포함한 8곳이 초고령 사회, 대구, 서울 등 8곳이 고령 사회, 유일하게 세종시만 고령화 사회 기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 3,2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주요 지역으론 경북과 경남, 부산, 전북 등이 꼽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올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란 점을 인구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결국 경기도 안성까지 번졌습니다. 경기 남부는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최대 밀집 지역이어서 방역당국과 농민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사료 섭취 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도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전국에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는 현재 6,900만 마리. 경기도에서만 4분의 1에 가까운 1,70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인 800만 마리가 경기 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모두가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아산과 천안을 넘어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경기 남부까지 고병원성 AI가 북상한 겁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도 산란계 벨트는 점검을 더 강화했습니다. 산란계 벨트라고 하는 경기 남부에 있는 시군 그리고 충청남도 충북 세종시에서 한 10여 개 시군에 산란계 농장 22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점검반 편성해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거점부터 통제초소, 농장까지 3중 소독은 기본이고 대규모 사육 농장의 경우는 최근 자체적으로 농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종사자 등이 아예 드나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기존 H5N1형 바이러스와 이번에 동시 유행 중인 H5N6형 바이러스는 폐사까지 소요기간이 길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사료 섭취저하, 졸음 같은 가벼운 증상을 확인해도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이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고기 업소는 대략 20여 곳입니다.
상인들은 폐업하자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전업하자니 마땅한 게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입니다. 한때 연간 10만 마리의 식용개가 유통되던 곳인데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퇴를 막게 됐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란시장에서 운영되는 개고기 관련 업소는 대략 20여 곳으로 상인들은 폐업하자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진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신탕 대신에 무슨 음식으로 접목을 해야 될 건가. 개 식용금지법은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가게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폐업이나 전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장 어디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개 식용을 그만하지. 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 반발에 부딪혀온 상인들은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받아 염소 등을 도축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데 성남시가 이마저 운영 중단을 통보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의 주위를 누리던 모란시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 원을 횡령해 도주한 최모 팀장이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여러 섬을 여행하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노란색 반소매 차림에 파란색 가방을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경찰과 이민청 직원이 다가가 신원을 확인한 후 서둘러 수갑을 채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려 달아났던 44살 최모 팀장의 검거 장면입니다. 이민청에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최 팀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한 건보공단은 같은 해 9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으나 회수한 돈은 7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따금 필리핀의 골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7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지리적 특징을 이용해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녔습니다. 다행히 인터폴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적의 끈을 놓지 않았고 1년 4개월 만에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재 필리핀 이민청과 송환 협의 중에 있고 곧 송환하여 수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고 환수를 최우선으로 수사를 벌인 만큼 현재 남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최 팀장이 국내로 송환되면 공범 여부와 필리핀에서 추가 범죄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GDP의 23.3%가 줄어서 전쟁 당사국인 중국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미국을 찾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는 대만 문제는 넘어설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에 맞닥뜨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GDP가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천조 원이 줄 거라며 특히 당사국인 대만은 GDP의 40%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DP의 23.3%가 줄어 일본은 물론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외교인사는 미국을 향해 경계의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We take serious the statements of the United States not supporting Taiwan independence, and we hope that the U.S. side will honor this commitment.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존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안보 지원을 늘려온 바이든 행정부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For China, the Taiwan question is at the very core of the core interests. It's the red line that must be crossed.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미중 관계,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